오늘 16일 날 셀트리온 지주회사가 셀트리온 홀딩스,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, 또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합병한다고 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? 네, 이거 뭐 작년부터 예고됐던 건데요. 네. 이제 지난 6일에 또 이제 금감원 공시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16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, 네,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하겠다, 좀 이렇게, 네, 공시를 했습니다. 합병 기일은 11월 1일입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렇게 두 지주회사로 나눠져 있었는데, 그 셀트리온이 앞으로는 하나의 지주회사로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된다,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 20.02%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고요.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이 서정진 명예회장입니다.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그 지분을 95.51%나 가지고 있어서, 아무래도 이렇게 지배 구조가 단순화되면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배 구조 이제 강화된다,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럼 그 후의 모양이, 그러니까 지금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, 네, 셀트리온 헬스케어, 네,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셀트리온 스킨케어라고 하는 건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? 아, 이제 셀트리온 스킨케어는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아, 네. 그럼 다,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끼리 합병을 해서, 네네, 그럼 앞으로는 이제 합병된 홀딩 컴퍼니 그 밑에, 네네, 셀트리온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럼, 이제 그럼 현재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을 들고 있는 주주는 별 변동은 없는 거네요. 네, 지금 당장 뭐 큰 변화도 없어서, 네, 네, 이게 주가의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. 네, 서정진 회장만 좋아지는 거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네, 뭐 주주들이 뭐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결국에 이 사업회사, 말씀하신 상장사, 네, 세 개를 합치지 않겠냐, 좀 이런 기대감이 있고, 네,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 회사에서도 밝혔거든요. 그렇죠. 사실 2년 전에 원래 그 얘기를 했었는데, 네, 그래서 네,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라갔었는데, 네,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거. 네, 맞습니다. 네. 그 사업회사를 합병하기 그 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은데. 네, 그래서 이제 네, 뭐 앞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 사업회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, 밝힌 상황이니까, 근데 네,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네, 어떤 시점에서 하겠다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, 네, 앞으로 하겠다는 그 방향성 정도만 지금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공유되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합병을 하는 배경은 뭡니까? 합병하게 밝힌 배경은 일단 그 일가 몰아주기 이제 때문에 내부 거래요. 네네, 네, 내부 거래가 사실 이제 너무 투자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연구하고 생산하는 곳이고,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를 그렇죠, 담당하고 있고, 네,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매를 하고 그렇지,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 항상 그 이제 직공과 자본시장에서는 이 세 개 회사를 따로 상장시킬 필요가 있냐. 그래서 이게 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고,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병을 해야 되는데, 이제 그 전초 단계로 이렇게 지주사를 합병하지 않았나, 지금 일단 업계에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. 네, 이광수 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또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네네, 그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